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자 박사과정 최가영입니다. 오늘은 논문 리뷰가 아닌 일전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퍼 러닝, 메타 러닝, 그리고 뭐 제로샷, 원샷, 그리고 퓨샷 러닝이라고 하는 다양한 딥러닝, 러닝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논문처럼 하나씩 뭐 이렇게 논문을 파헤치는 건 아니고 약간 강의 형식으로 다양한 러닝 방법이라고 해서 X러닝에 대한 서머리라고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보고 계신 러닝 방법들 외에도 다양한 러닝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발표를 하면서 언급했었던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틀은 트랜스퍼 러닝, 메타 러닝과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것을 같이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K샷 러닝. 이 K샷은 K에 따라서 퓨샷이 되기도 하고, 원샷이 되기도 하고, 제로샷이 되기도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전반적인 큰 틀은 똑같습니다. 사전에 학습된 모델에서 얻은 가중치 웨이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적용해서 뭐 분류라든지 획이라든지 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획득한 가중치 웨이트를 공유하는 학습 방법을 통칭하는 말이 이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뭐 데이터에 레이블된 상태에 따라서 뭐또 추가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멀티태스크 러닝이 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되기도 하고 뭐 셀프 소스트 러닝이라는 건좀 생소하시겠지만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러닝 방법이 조금 더 세분화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멀티태스크 러닝 중에서도 좀 스페셜한 케이스인 메타 러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대체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면 다들 대체적으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뒤에 나중에 뭐 메타러닝,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런 것들 공부할 때좀 많이 혼란스러웠었는데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개념을 꼭 쥐고 있게 되면 이후에 확장된 트랜스퍼 개념을 이해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획득한 웨이트를 공유하는 학습법. 그래서 좀더 빠르고 수월하게 목표에 도달하는 학습법 자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개념을 좀 지우기 위해서 저는 프리런드, 뭐 프리트레인드랑 같은 말이긴 한데, 프리런드, 선행학습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학습 방법과 트랜스퍼 러닝 학습 방법의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습 방법은 하나의 데이터셋이 들어와서 이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한 태스크에 대한 러닝만을 수행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데이터셋이 들어오면 이는 첫 번째 데이터셋과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별도의 태스크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 트랜스퍼 러닝의 경우에는 하나의 큰 상대적으로 크게 그렸죠, 제가. 좀큰빅 데이터셋을 가지고 태스크 러닝을 먼저 수행을 해요. 그리고 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 사전에 알게 된 날리지를 기반으로 여기서부터 학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학습하지 않고 이쯤에서부터 시작하면 돼라고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학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좀 상대적으로 작게 그렸죠. 그래서 이 트랜스퍼 러닝에서 추후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앞서 사용 프리런드, 선행학습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아도 어느 정도 잘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행학습에서 배우게 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knowledge based learning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 knowledge based learning은 transfer learning에 국한되어서 쓰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사전에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하는 학습법에는 다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학습 방법과 달리 트랜스퍼 러닝은 약간 스텝이 있죠. 앞쪽에 프리런드 하는 과정, 그리고 뒤쪽에 약간 테스트의 느낌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프리런드에 사용하는 데이터셋과 그 파트에 대해서는 소스 파트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뒤쪽에 이제 이 얻게 된 날리지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성능을 도출하는 단에서는 타겟 데이터셋 그리고 타겟 파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크게 보면 소스는 모델을 학습시키니까 트레인, 타겟은 약간 마지막으로 테스트 성능 확인한 거니까 테스트처럼 성능을 확인하는 거니까 테스트셋이라고 매칭을 시킬 수도 있겠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이 소스 안에도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구분이 되고 타겟 안에서도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뭐 매칭을 시켜서 이해를 돕는 데는 무관하겠지만 이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혼동이 되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반적인 트레디셔널 러닝에도 제가 뭐 따로 스테이지를 구분할 건 없어서 타겟이라고만 표현을 해두었지만 뭐 소스와 타겟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따로 구분할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요. 이처럼 날리지 베이스드의 트랜스퍼 러닝은 예를 하나 들자면 개와 고양이에 대해 잘 학습된 모델에 웨이트를 트랜스퍼, 전이시켜서 비행기와 자동차를 분류하는 새로운 문제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새롭게 풀어야 할 비행기와 자동차 분류 태스크를 앞서 개고양이 분류 모델에서 웨이트를 가져옴으로써 좀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서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덧셈도 모르는 학생한테 곱셈을 가르쳐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학생이 덧셈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곱셈부터 티칭을 시작하는 것과 덧셈조차 모른다는 것을 알고 이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학습 난이도를 설정하고 티칭을 시작했을 때 궁극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효율의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할 거예요. 이것처럼 유사한 문제로 잘 튜닝된 웨이트를 기반으로 학습의 시작점을 대략적으로나마 추정을 해서 학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학습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게이 모델의 장점입니다. 이 학습법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에서 쓰이는 데이터셋이 적은 경우, 특히 다수의 레이블드된 데이터셋을 구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해당 기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분석을 하기에 아주 좋은 메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셋, 타겟이 되는 새로운 데이터셋이 모델에 더잘 피팅이 될수 있도록 기존에 산출된 웨이트를 수정해주는 파인튜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파인튜닝은 지금 뭐네 개로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모델의 모든 레이어의 웨이트를 새로 학습하는 겁니다. 시작점은 트랜스퍼 해온 웨이트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새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반복하면서 모든 레이어의 웨이트를 다이새 데이터에 맞게끔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존에 학습된 웨이트를 일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는 바꿔주는 거예요. 새 데이터에 맞게끔. 이때는 보통 제일 끝단에 성능을 도출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부터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새롭게 튜닝할 레이어를 늘려주는데요. 그래서 가장 최소한으로 할 거면은 지금 스트래티지 3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끝단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새롭게 웨이트를 튜닝하고 좀더 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래티지 2처럼 이렇게 한 위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나 다른 피처를 뽑는 단의 레이어의 일부 뭐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만큼을 더 튜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위에서 가지고 온 웨이트를 모두 그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흰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트를 손대지 않는 단위예요. 그래서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둔다, 얼려버린다라고 해서 froze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파인 튜닝을 할 때는 frozen 할 레이어를 얼마나 둘 것인가, frozen 안할 레이어, 그러니까 새롭게 트레이닝한 레이어를 얼마를 줄 것인가, 요거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한 파인 튜닝 스트래티지를 택하기 위해서는
타겟으로 사용할 데이터셋의 사이즈와 시밀러리티를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시밀러리티, 그 유사도의 경우에는 내가 현재 풀려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타겟의 문제와 기존의 선행 학습에서 사용된 모델이 풀었던 문제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개와 고양이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선행 학습을 했는 모델의 웨이트를 이용할 건데 내가 타겟에서 풀려는 문제가 똑같이 개와 고양이를 풀어야 하는 문제라면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가지겠지만 반대로 내가 풀어야 할 타겟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암세포를 구분하는 문제라면 이건 상당히 조금 그림으로 봐도 한눈에 봐도 좀 다른 문제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시죠. 사실 이는 도메인이 같은 트랜스퍼냐, 다른 트랜스퍼냐, 뭐 그에 따라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반의 트랜스퍼 러닝이 필요하냐라는 또 다른 개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해당 부분을 모두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여기서는 일단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밀러리티가 높냐 낮냐를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도메인 어댑테이션 개념이 잠깐 언급이 돼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도메인 어댑테이션도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의 일종이기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이 여전히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웨이트를 공유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요. 어쨌든 앞쪽에서는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 데이터의 사이즈가 1000 샘플 이하면 스몰 데이터 셋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생체 데이터는 아무래도 빅데이터라고 칭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트라이얼이 많더라도. 그래서 이처럼 앞서 말한 유사도와 타겟 데이터의 양을 고려해서 아래에 보이는 표에 기반해서 전략법을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랜스퍼 러닝은 소스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선행 학습을 통해 획득한 웨이트를 새로운 타겟 데이터 셋에 적용해서 학습을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학습 시작의 기준점을 제공해 주어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빠른 학습이 가능하게끔 돕는 학습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메서드는 멀티태스크 러닝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이 사실 이 멀티태스크 러닝도 트랜스퍼 러닝의 일종이에요. 앞서 그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트랜스퍼 러닝이 타겟 데이터셋에 국한되어서 그 타겟에 대한 성능 향상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 멀티태스크 러닝은 소스와 타겟의 구분이 좀 경계가 모호해요. 얘는 그래서 이 소스 타겟이 동시에 학습되면서 유사한 태스크들 간의 웨이트를 학습하면서 계속 다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서 보다 제너럴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만약에 트랜스퍼 러닝의 핵심을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이해를 했다면 동시에 학습하는 이 학습법이 왜 트랜스퍼 러닝인지 한 번에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모델이 3개나 있거든요. 이 중에 뭘 써야 되는데? 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의 핵심은 거듭 강조하지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아니라 프리트레인드 된 웨이트를 활용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강조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멀티태스크는 약간 소스와 타겟의 개념은 이 경계가 좀 모호해졌지만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웨이트를 서로 공유하면서 좀 더 제너럴한 모델을 만드는 학습 방법이라면 메타러닝은 일부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제가 워낙에 메타 해가지고 이 메타러닝이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방법인데 메타러닝은 멀티태스크 러닝의 약간 확장 개념이에요. 멀티태스크 러닝이 단지 N개의 테스트를 동시에 잘 이해하도록 가중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라면 메타러닝은
메타러닝의 핵심은 여러 개의 태스크를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번도 본적 없는 unseen 문제도 잘풀수 있는가, 시험으로 치자면 응용 문제도 풀수 있는가를 확인한다기보다는 응용 문제도 풀수 있게끔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동시에 학습한다기보다는 이 1번 문제도 풀어보고, 2번 문제도 풀어보고, 3번, 4번, 5번, N개를 다 학습한 다음에 너 이렇게 다채롭게 다 학습했으니까 모르는 문제도 한번 풀어봐 라고 하는 학습 방법이 메타러닝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메타러닝에서는 기존의 트랜스퍼 러닝처럼 단지 소스와 타겟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테스트로 쓰이는 서포트셋, 그리고 트레인으로 쓰이는 서포트셋, 그리고 테스트로 쓰이는 쿼리셋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닝 태스크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씩 풀어요. 이 태스크 1에 대해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고, 2에 대해서 트레이닝하고 테스크하고, 이걸 N번 반복을 하는 거죠. 하나씩 차례로 서로 다른 태스크를 익혀가는 학습의 모양새를 보고, 이 에피소드별로 학습을 한다고 해서 에피소딕 러닝이라고도 하고, 문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이다 다른데, 데이터가 다 다른데, 여기서도 풀고 여기서도 풀고 푸는 방법을, 그러니까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에 디펜던트 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서 런투 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학습법의 핵심은 동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여러 태스크를 배우며 최종적으로는 한번더 트레이닝에서 본적 없는 이 소스에서 본적 없는 언신 태스크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상호 태스크 간에, 그러니까 소스랑 타겟도 그렇고 에피소딕 간에도 상호 태스크 간의 데이터셋의 유사성은 높을수록 좋고, 일반적으로 바이너리면 바이너리, 3 클래스면 3 클래스, 푸는 문제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금 든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트랜스퍼 러닝이랑 메타 러닝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둘다 소스 데이터 가지고 모델 만들어서 웨이트 뽑고 타겟에서 성능 보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메타 러닝도 트랜스퍼 러닝의 일종인 거예요. 트랜스퍼 러닝은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소스에서 뽑은 웨이트를 가지고 타겟이 좀더잘 학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습법, 그 개념이 들어갔다면 다 트랜스퍼예요. 그 중에서 메타러닝이 가지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메타러닝은 일단 에피소딕 러닝을 한다. 그리고 언신 데이터를 잘 예측을 하는데, 거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이 그림에서 나옵니다. 이 그림과 이 명칭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메타러닝에는 N-way K샷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건 주로 메타러닝에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림에서 보면은 고양이, 양, 돼지 이총세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각 클래스마다 두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 개의 클래스, 두 개의 샷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3-way 2샷이라는 표현으로 데이터셋을 설명합니다. 이런 표현이 왜 등장을 했느냐? 메타러닝은 대체로 적은 양의 데이터셋으로 구성된 여러 에피소드를 동시에 학습하기 때문에 이 같은 데이터셋의 표현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데이터셋의 표현을 쓰는데 주로 이 N과 K는 서포트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명확해졌죠? 트랜스퍼러닝과 메타러닝의 차이. 트랜스퍼는 이 모든 걸 총괄하는 학습법의 개념이고, 메타러닝은 에피소딕 러닝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데이터셋이 굉장히 적다. 적고 언신 데이터를 예측한다. 이제 NAK샷은 이해했어요. NAK샷은 소스 데이터셋의 서포트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라면, K샷 러닝이라는 것은 언신,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부분의 소스 데이터의 사이즈를 보고 이야기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 타겟의 소스 데이터셋의 클래스당 샘플 수가 5개 이하면 퓨샷, 한 장이면 원샷, 하나도 없으면 제로샷. 제로샷은
트레이닝 없이 그냥 앞쪽 에피소딕 러닝 하면서 얻었던 웨이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로 쿼리셉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학습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셋에 대한 고려를 요만큼밖에,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으로 모델을 약간의 파인 튜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제로샷 하나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능을 보여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러닝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긴 발표가 끝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아본 개념이 트랜스퍼 러닝, 멀티태스크 러닝, 메타 러닝, 케이샷 러닝 이렇게 총 4가지인데,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자면 트랜스퍼 러닝은 이 모든 개념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행 학습을 통해서 얻은 가중치, 웨이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싱글 태스크 트랜스퍼 러닝은 타겟의 성능 향상이 주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멀티태스크 러닝은 트랜스퍼 러닝과 똑같은데 여러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하는 게 관건이며, 타겟뿐만 아니라 모든 태스크에 대한 고른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너럴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추구합니다. 메타러닝은 멀티태스크 러닝의 확장 개념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로 언씬 클래스에 대한 학습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에피소딕 러닝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지막 케이셜 러닝은 메타러닝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동일하게 적은 양의 적은 양의 타겟의 서포트 데이터셋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정도의 관계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헌들 보면 특히 이 K샷 표현은 좀 무분별하게 많이 쓰여지고 있고, 트랜스퍼 러닝이랑 메타 러닝의 개념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트랜스퍼 러닝과 관련된 많은 메소드 중에 제가 오늘 다룬 거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기초 개념만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설명이 완벽했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어쩌면 훗날에 봤을 때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그냥 지금까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